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경찰에서는 댄쉬를 잡지 못해 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댄쉬 부친이었습니다. 댄쉬 부친은 경찰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2회에서 한 여자 경찰이 그의 부친을 찾아갔다가 그를 알아보고 그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의 부친은 기록에는 그냥 경찰이라고 나오는데 분위기를 보면 조금 그래도 경찰 쪽에서도 간부에 속했었죠. 그의 부친은 이 일이 심각성을 느꼈던지 댄쉬가 숨은 위치를 알려줍니다. 전에 댄쉬가 부친을 찾아와 셋집 하나 맡았는데 그 시기엔 또 셋집이 엄청 적었고 셋집 맡자고 해도 좀 많이 까다로웠죠. 직업이 있어야 되고 뭐 월급이 있는 사람이 돼야 안심하고 쉐를 줬는데 그 담보를 부친 보고 서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 또한 공안계통인이 댄쉬가 수배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과감히 따이미친 즉 대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집어넣기로 합니다. 이후 경찰들은 총동원하여 그 셋집으로 향합니다. 그 집은 목재 가공 공장 곁에 위치해 있었는데 집 앞에는 금방 벤 나무들이 그냥 즈비하게 쌓여져 있었답니다. 이어 경찰들은 집주인을 찾아 집 안에 들어가서 네가 그 댄쉬랑 얘기 좀 하다가 이 지역에 생활하는 지역민으로 이 사인할 게 하나 있다고 데리고 나와 라고 합니다. 그 나오는 순간 잡으려 한 거였죠. 하지만 집주인은 들간 지 한 시간이 돼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경찰은 뭔가 잘못됨을 느끼고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집엔 아무것도 없었고 창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경찰들은 부랴부랴 집주인을 수색했는데 때는 저녁 9시쯤이었어요. 밖은 이미 캄캄했죠. 경찰들은 문득 이 나무들을 쌓아놓은 무덤이 앞에서 댄슈와 체형이 비슷한 한 사람과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목격합니다. 경찰은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데 그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휙 돌려 경찰을 보게 됩니다. 바로 댄슈였습니다. 눈치가 백단인 이 댄슈도 본능적으로 경찰임을 알아내고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그 추격전도 엄청 상세히 묘사됐는데 진짜 영화에서처럼 이 뛰다가 숨고 그러면 경찰들이 쑥 지나가고 또 다시 그 뒤로 뛰고 막 그랬답니다. 제가 흑사회 이야기를 다루면 느낀 점은 영화는 영화다가 아니고 영화는 현실이다 입니다. 많은 영화 중 장면은 이 감독들이 범죄조사 기록부를 보고 이 배운 것 같네요. 댄슈는 그렇게 애써 도망쳐보지만 도관에 든 쥐였습니다. 이미 그곳을 샅샅이 포위한 이상 도망 못치고 끝내는 잡히게 됩니다. 댄슈는 경찰 측에서 뭘 물어보면 시원시원하게 다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때 집으로 들어갔던 그 집주인은 어떻게 됐냐 이건데 그 집주인은 대문으로 들어가서 안방으로 들어 안 가고 이 옆에 창문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런 살인마랑 얽히기 싫어서였다고 합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댄슈가 잡히자 루린과 순완종 두 명이 남게 되었죠. 경찰은 댄슈 보고 루린은 어디냐고 묻습니다. 루린이요? 걔 겁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맨날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며 밥이나 총냈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걔는. 요즘 여류망을 또 만나서 아마 지금쯤이면 그 여류망이 소나기에서 놀 거예요. 큰일 못합니다 걔. 댄슈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에 알고 있던 루린이죠. 그런 루린이 변합니다. 그렇게 빙다리 핫바지였던 루린이 나중에는 댄쉬보다 몇 배는 더 독한 악마가 되는 겁니다. 경찰이 이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바로 댄쉬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루린은 겁쟁이에 큰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천천히 잡아도 되니 이 댄쉬 일당을 먼저 총살하게 됩니다. 보통은 한 개 조직을 검거하면 그 주요 인물들을 다 잡아내고 이 함께 총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도 이 루린 사건 이후에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댄슈 왕웨이 류원티 왕부어 이 넷이 총살 맞았다는 소식을 듣자 루린은 자신이 앞날이 보입니다. 중국이란 이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는 이상 나중에 무조건 잡히게 된다. 잡히면 쟤네들처럼 무조건 총살 맞게 돼 있다. 이것을 알자 루리는 띵군처럼 망명자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총살 맞을 인생 크게 한번 살아보자 이겁니다.
하지만 루리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따야리가 임신 중이잖아요. 먼저 자리 잡을 곳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대학에 같이 다니던 동기가 나중엔 인맥이 되죠. 얘네도 똑같습니다. 얘네의 대학은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더 높은 도둑술이나 강도짓을 배우기도 하고 또 같은 처지 인맥도 늘리는 겁니다. 루리는 감옥에서 같이 지냈던 감옥 동기 린리중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린리중은 따칭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따칭과 할빈은 그냥 150km 좌우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린리중은 어떤 사람이냐면 얘는 전에 강간범이었습니다. 전에 강간죄로 감옥에서 들어갔다가 루린과 알게 되었죠. 루린은 이미 배가 부풀어 오른 따야리를 데리고 린리중 집으로 갑니다. 그는 런리중한테 야, 내 마누라가 지금 임신 중인데 우리 그쪽은 지금 계획 생육이 너무 엄해갖고 잠시 애를 낳을 때까지만 여기 있자. 그때는 애 한 명 낳는다는 거 그냥 밥상에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된다고 생각할 때죠. 그러니까 한 가족에 그냥 애들 다 6명, 7명씩 됐고 애들은 이 교육이 못 따라가고 영양가도 못 따라가게 되죠. 지화성위, 즉 계획 생육 실시하여 한 부부당 애 두 명만 낳게 공지했답니다. 그걸 초과하면 벌금을 엄중하게 내렸고 또 부모가 공무원이면 그 직장도 잃게 되었죠.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런리중 집안도 따야리 이 배를 보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따야리한테 따뜻한 집을 마련해 준 루리는 그때 백수였던 런리중을 데리고 맨날 마장놀이를 하였습니다. 이 마작이란 건 중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보셨나요? 이 홍수가 터져서 온 도시가 다 물에 잠겼는데도 아직도 마작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이건 제가 겪은 일인데요. 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이 구체구에서, 네, 그 사천성 구체구에서 한국 손님들을 리드하여 뭐 뜻깊은 관광을 진행하는 가이드였습니다. 2008년에 발생한 사천 대지진 아시나요? 중국 역사 이래 제일 큰 피해와 인명사고를 낸 자연재해거든요. 그 지진 중심인 원촨이란 곳과 우리 구체구는 200km밖에 떨어지지 않나 우리 쪽에도 진동이 엄청 컸습니다. 하지만 지진 날 때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이드 선배들 그 마장 게임은 스톱이 될 줄 모릅니다. 지진이 나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지진 얘기가 나오니 저희 그 한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진 난 제일 첫날 오후에 지진이 전파되었는데 마침 전날 손님들 일정 다 끝나고 한국으로 보내고 저는 아는 선배들이랑 모여서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 마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떠나서 뭐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는 점만 보더라도 엄청 홀가분하거든요. 가이드들은. 이튿날 오후 3시쯤이 되어서야 저는 눈을 뜨게 되었고 목이 말라서 정수기로 갑니다. 근데 이 정수기로 가는 길이 이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술이 덜 깼구나 하고 침대에 다시 누우려고 하는데 이때 그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노트북이 덜덜덜덜 하더니 저절로 땅바닥에 툭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와, 이거 지진다. 저는 자고 깨난 상태로 몸에 딱 팬티 하나만 걸쳤거든요.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살고 있던 건물은 10층이었고 예, 저는 3층에 있었어요. 저는 문을 팍 차고 나와 계단 방향으로 막 뛰고 있는데 갑자기 곁에서 문이 확 열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살던 건물은 가이드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여자 가이드가 금방 손님들 일정 끝내고 집에 들어와 시원하게 샤워했나 봅니다. 샤워하다가 지진 나니까 이 옷도 못 챙기고 뛰쳐나온 거죠. 몸에는 아직도 거품이 있었는데 그 거품 위치는 솔직히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걔가 문을 열고 나는 뛰쳐 지나가면서 그 스치는 1, 2초 사이에 저도 모르게 제 눈동자는 잽싸게 그 여자를 아래 위로 샤샤샤 이렇게 세 번 스캔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막 앞에서 뛰어가잖아요. 갑자기 뒤에서 그 문득문득 그 신발 신지 않고 복도에서 달릴 때 듣기는 소리 있잖아요. 그 뼈가 땅바닥에 부딪힐 때 그 소리가 그 소리가 와다다다 나더니 손으로 제 어깨를 잡아 이 뒤로 밀치면서 예, 저보다 더 빨리 뛰는 겁니다. 와, 그 맨몸으로 뛰어가는 여자 뒤태는 정말 저 먼저 살겠다고 나를 막 뒤로 밀치면서 뛰어가는 그 모습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다들 나갔죠. 이 운동장이 건물들 떨어질 위험도 없으니 그 운동장에 그냥 다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쭐떡 벗고 나온 여자애들도 많았고 이 팬티만 입고 나온 남자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왠지 팬티만 입고 나온 남자들은 다 이래 쭈그리고 앉아 있었죠.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조금 지나자 아 나도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만 했어요. 네, 왜냐면 이 여자들은 건물이 무너질까봐 겁나서 와 와 이러고 있는데 이 수컷들은 건물엔 관심 없어요. 이 지진에도 관심 없어요. 그 벗고 나온 여자들 쪽을 보면서 와 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생리적 반응이 오게 되고 그러면 또 쭈그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마작 얘기를 하다가 저희 구체구 얘기까지 하게 됐네요. 마작 놀이는 이 거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재밌습니다. 요 손맛이 있어요. 야, 자꾸 놀고 싶고 한번 놀면 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하지만 루린이 이때 마장놀이를 한 이유는 단순 게임이 아니라 이쪽 구역에서 자신만이 조직을 구성하느라고 지금 사람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마작을 놀면 무조건 4명이서 놀아야 합니다. 그럼 런리 중에 친구 2명을 부르게 되죠. 함께 게임을 하다 보면 그 게임을 하면서 그 사람을 잘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담대학은 어떤지, 나중에 내 밑에 있으면 내 말을 잘 듣겠는지, 서로 게임하면서 친해지게 되죠. 그는 마장 게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지만 켄짱이라는 사람과 허원칭이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물론 뭐 더 어울리는 사람도 있었겠는데 중요한 건 자신이랑 여러 방면에서 맞아야 되고 또 자기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이 둘은 이제부터 이 이야기 주인공이 됩니다. 특히 여기 텐장이라는 사람은 석유 채취 공장에서 노동자였는데 월급은 200위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월급이었죠. 하지만 전일 루리는 한 번에 19,000위엔을 도둑질했죠. 여기에 비하면 그때 그 19,000위엔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죠. 초스가 잡혔을 때는 그냥 아예 10억위엔 10억위엔 내놓겠으니까 할빈부터 북경까지 고속도로를 깔아줄게. 이것 역시 월급이 200위엔대 이야기니까 그 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죠. 겐지안과 허원칭은 맨날 마작하면서 일이 어떻게 힘들고 뭐가 언제 한번 대박나 보겠냐고 한숨 쉽니다. 루리는 그런 그들을 데리고 맨날 마장 끝나면 술 먹으러 가고 또 자기가 계산합니다. 며칠 얻어먹고 나니 그들은 루린한테 묻습니다. 형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돈이 이렇게 많아요? 나? 할빈에서 장사를 좀 하고 있지. 한번 하면 그냥 몇천 위엔씩 벌어. 와, 어떻게 우리도 형님 따라다니면서 배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 그럼. 이제 내가 할빈 장사하러 갈 때 그때 아우들 데리고 가지. 루린은 그때 그 둘이 마음을 잡으려고 극장에 영화 보러도 갔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영화 한 편 보는 게 얼마 안 되지만 그때는 엄청 사치였다고 하네요. 그때 다들 20대 중후반이었던 그들은 한창 그런 걸 좋아할 때죠. 이어 겐지안과 허원칭은 회사도 때려치고 아예 루린을 따라다닙니다. 며칠 안 지나자 동생들이 월급도 없고 이 돈이 떨어지자 루린은 한 사람당 1,000위엔씩 뿌려줍니다. 아우들아, 돈 필요하면 형한테 얘기해. 부끄러워 말고. 형 동생 사이에 그러는 거 아니야. 보셨나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이미 루리는 텐시 조직이 그 쪼무레기가 아니고 보스로서의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루리는 그 쉐탄대 절대적인 우상이 됩니다. 1990년 8월 13일 루린이 이곳에 온 지 한 달 되었을 때 역시 그날 4명은 마당에서 마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경찰들이 갑자기 닥쳤답니다. 다른 셋보다 아마 루린은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아이고, 뭘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4명 다 경찰에 붙잡혀가고 경찰은 루린 보고 얘기합니다. 어이, 당신 이름이 뭐야? 신분증거 한번 줘봐. 에? 내 이름은 몰라? 루린은 반신반의하며 자기 신분증을 내놓습니다. 어, 루린씨, 그 옆집에서 다 자는데 이 마당에서 마작치기 하면 쓰나? 그것도 도박을.
지금이야 뭐 작은 금액이 마작은 도박으로 안 치는데 그 시기엔 그냥 1전 내기를 해도 도박으로 간주하고 이 잡아드렸거든요. 이어 그 아마 루린이 당황하면서도 이 안도감 넘치고 하, 살았다는 생각에 이 만감이 넘치는 모습이 상상되는데요. 아, 살인이 아니라 도박 때문에 잡은 거야? 사실 그 시기엔 지금처럼 TV도 모든 집에 다 있는 시기가 아니고 이 수배령이 내리게 되면 먼저 공안국 국장한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국장이 밑에 직원들한테 야 이거 곳곳에 붙여! 라고 명령하는 시스템이었죠. 할빈에서 내린 수배령은 이 공안국에도 내리긴 했는데 마침 그날에 회식하는 날이라 그 국장은 그리 큰 수배자가 왜 우리 이런 하찮은 작은 돈을 오겠어 라고 하며 수배령을 서랍에 넣어두어 아예 경찰들은 루린이 수배자인지도 몰랐죠. 나중에 그 국장은 이 일로 옷을 벗었답니다. 루린은 경찰들이 아직 자신을 모른다는 걸 눈치채고 재빨리 돈을 내놓습니다. 저 바쁘신 분들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벌칙금인데 얼마 안 합니다. 저는 벌칙금 연수증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걸 갖고 수고하신 형사님들 회식이나 몇 번 하세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는데 이 벌칙금을 내고 영수증을 안 받으면 그 돈은 국고로 입금 안 되고 그냥 호주머니에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어허, 요 기특한 녀석 봐라. 벌칙금 얘기도 안 했는데 자각적으로 바치네? 그리고 그 액수를 보니 3,000위엔이나 됐습니다. 그 동네는 인구도 많지 않고 별 일도 일어나지 않는 후진 동네니까 이런 탐호 같은 건 많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받자 즉시 풀려납니다. 만약 이때 루린이 발각되어 그냥 잡혀서 총살당했다면 그 뒤에 그 많은 사람들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루린은 이젠 돈이 바닥나게 됩니다. 동생들 데리고 맨날 술과 고기에 펑펑 쓰고 또 1,000위엔씩 줬잖아요. 또 3,000위의 벌칙금도 내고 제일 중요하게는 지금 임신 중인 따 야리가 있으니 빨리 돈을 더 벌어야 했죠. 그는 런리준과 텐장을 찾아 형 오늘 할빈에 장사하러 가야겠는데 니들 함께 갈래? 그 둘은 선뜻 가겠다고 나섭니다. 아, 나도 장사나 배워서 이젠 이 룰린 형님처럼 멋있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얘기 끝나기 바쁘게 그들은 출발했고 당일 오후에 할빈에 도착합니다. 루린은 그 둘을 데리고 먼저 난강 취로 갑니다. 예전에 얘들 구역이었죠. 그는 시장으로 가서 식칼 세 자루를 사서 그 둘한테 한 자루씩 나눠줍니다. 네? 형님, 이 장사를 한다더니 식칼은 왜? 된장이 묻자 루린은 대답합니다. 야, 돈 벌고 싶다며. 돈 벌어서 펑펑 쓰고 싶다며. 이 형님 믿고 한번 가자. 싫으면 다시 공장에 가서 개처럼 일하고 200위엔씩 받든가. 이 사람은요 달달한 맛을 모르면 그걸 위해 나쁜 짓도 안 합니다. 하지만 이미 루린을 따라 한 달 동안 이 달달한 맛을 본 텐지안과 런리중 보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얘네는 다시 돌아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 둘은 시카를 신문지에 둘둘 싸서 루린 뒤를 따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찾아뵐게요. 자, 이제!